안녕하세요. 박도현입니다. 2018년 5급공채 1승한 1회 모의고사 복습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지를 두 개를 가지고 구성해봤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보면서 답안지의 쓰는 법에 대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쟁점 정리. 쟁점 정리 내지는 논점의 정리 또는 문제의 소재. 셋 중에 하나 쓰라고 했죠. 이 답안지처럼 쟁점 정리는 이렇게 네다섯 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갑이 A구청장의 시정명령에 시정조치긴 했지만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질문 압축했죠. 신뢰보험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쟁점을 찾았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지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보호가치는 신뢰 여부와 관련해서 갑 및 을의 건축주요, 건축사 을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하는지 이렇게 설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냥 일반 논어로 신뢰보험원칙이 문제된다 끝내버리면요, 논점 추출이 좀 안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따라서 쟁점의 정리에서는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주 잘했네요. 특히나 신뢰보험원칙 중에서도 보호가치는 신뢰와 관련해서 귀책 사유가 문제가 된다. 자, 이렇게 단계별로 썼죠. 이것도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그냥 신뢰보험원칙이 문제된다고 쓰는 것보다 신뢰보험원칙 중 보호가치는 신뢰와 관련해서 귀책사유 누구의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가 문제된다. 그럼 나중에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건축사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뒤에서 검토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쟁점이 여러 개 나올 때 번호를 붙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채점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죠. 신뢰보험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바 시정조치에 따른 갑의 불이익과 건축법 준수의 공익을 비교 형량한다. 아주 퍼펙트하게 잘했습니다. 쟁점의 정리 쓰는 법을 잘 익혀야 돼요. 왜냐하면 쟁점의 정리에서 여러분의 실력의 기초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요, 너무 형식적으로 쓰지 마시고 설문용을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한 번 터치 하십니다. 자, 다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쟁점의 정리에서는요, 가장 핵심은 질문에 따른 쟁점을 추천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은 신뢰보호와 비례원칙이다. 이 정도만 쓰는 것도 일단은 어느 정도 학적 점수에 근접합니다만 질문에서 쟁점을 찾아낼 때는요, 중요한 게 사실관계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빼놓은 이걸 제대로 못한 답안지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나중에 인문에서 보면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실거래 법리를 찾아냅니다. 근데 실거래 법리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써준 답안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 철회권을요 6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 후에 이런 취소, 정확하게는 철회권이었죠. 철회권을 행사하는 바 장기간 불행사에 따른 실권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분석해서 쟁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말할 학생들의 답안지는 이게 빠집니다. 이게 질문에서 쟁점 찾는 거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찾아도 합격 전선을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 이게 사실관계 법리적 접근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갑이 이러한 건축 허가를 믿고 건축을 준비했죠. 이런 신뢰를 보호해야 될지 신뢰보호원칙이 문제된다. 또는 너무 과하다는 게 공익 건축 행정 목적 달성의 공익적 필요성이 침해되는 갑의 불이익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더 큰지 그런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비례원칙이 문제된다. 이렇게 사실관계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빼놓는 답안지는요, 좋은 답안지가 아니에요. 사실관계에서 정확한 법리적 접근을 통한 분석을 통해서 쟁점이 나야 됩니다. 딸랑 쟁점만 나오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쓰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질문에서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를 볼 때 쟁점은 뭐다? 이렇게 쟁점을 뒤로 빼는 미관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답안지 채점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좋습니다. 뭐냐면 질문에서 쟁점은 얘인데 왜냐면 이러이러한 사실관계 때문이다. 쟁점이 먼저 탁 튀어나오면요, 채점할 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이러한 질문에서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를 분석할 때 쟁점은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는 방식이 하나 있고, 역으로 두 가지식으로 쟁점을 먼저 빼서 이런 질문에서 쟁점이 뭐가 되는데 왜냐면 이러이러한 사실관계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된다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저는 공식으로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이 뭐가 문제가 되는데 뭐뭐뭐가 뭐뭐뭐를 검토한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역으로 써도 좋습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이러이러한데 여기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 쟁점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즉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A구청장 신현연이의 A구청장 신현연이가 내렸군요. 설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목차를 썼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큰 목차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A 시장연이 신뢰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설명의 내용을 알 수 있게 써줬죠. 신뢰보원칙의 의미 요건을 썼습니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 의미 그리고 귀책사의 인정 여부. 이 목차가 하부 목차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고 보호가치 있는 신뢰와 관련해서 귀책사유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귀책사유 의무에 관련된 판례가 있죠. 이럴 때는 항상 판례는 한자로 써주는 게 좋아요. 판례는 왜냐하면 판례는 항상 점수가 있어요. 판례는 점수 많기 때문에 판례가 눈에 띌 수 있도록 한자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판례 문구는 그대로 써주는 게 좋아요. 판례는 사실은 배, 기타 사회의 방법 등에 의한 부정행위 그리고 알았거나 중대한 사실로 알지 못한 뭐를요? 선행행위 공적견의 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써줍니다. 귀책사의 의미와 객관적 범위죠. 중과실까지입니다. 경과실까지 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귀책사의 객관적 범위가 되겠죠. 주관적 범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수임인 등 관계인 모두가 포함된다. 이걸 정확히 써주고 여기는 본인 가과 건축사, 을, 수임인까지 판단을 해서 을의 귀책사유도 갑의 귀책사유로 귀결돼서 같이 한 몸으로 검토한다. 이런 내용까지 써줘야 됩니다. 소결, 사안의 경우. 자, 내용. 사안포섭도 공사가 진척됐고 선행에 반하는 시험위원이 있고 신뢰보원칙에 따라서 지금 써주고 있네요. 이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하는지 이해해서 검토한다. 별도로 뺐네요. 자, 건축사 의뢰도 있고 두 사람이 약간의 주의만 약간의 또는 최근 판례는 조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2m 침범 즉 지침 위반을 지침에 위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 바 각각 을은 평균적인 성실한 특히 을이죠. 건축사의 주임을 위반했다 이렇게 쓰면 경과실이에요. 주임을 어떤 단어가 빠졌어요 지금? 현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저히 위반해야 중과실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의 의무 위반은 이건 경과실이에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야 그래야 중과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현저히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 돼요. 이것도 알아두십니다. 자, 그리고요. 애구청의 시험에 비례 원칙 위반이고 아주 목차를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목차를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의민 요건 사안포섭. 사안포섭 할 때요. 여기 보세요. 적합성, 필요성, 최소치배성이라고 부르죠. 상당성이 있다. 물론 나중에요. 좀 더 줄이려면 이름만 써줘도 돼요. 수단 목적의 목적 달성이 적합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사안포섭에다 직접 넣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3%에다 직접 넣는 방식이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네요. 사실 이렇게 써달라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3% 할 때도 요건에 맞게 지금 번호를 붙였죠. 이게 사실 채점할 때는 좋습니다. 요건에 맞게 지금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교수님들은 소견은 번호를 붙이지 말라는 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대하는 교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소견 쓸 때나 사해결 쓸 때는 번호를 붙이지 마세요. 그냥 문장화 시킵니다. 근데 가끔 고시계에 실려놓은 교수님들의 사례풀이를 보면 교수님들도 이렇게 번호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번호를 빼는 대신 쉼표를 찍고 좀 띄우세요. 자, 번호를 뺀다. 그냥 문장화 시키고 소결에서는 번호를 생략한다.
자, 이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교수님이 있으니까 번호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항상 설문의 경우 질문에 대한 답을 쓰라고 했죠. 아주 좋은 답안지입니다. 참조할 것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 제 2번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주장이 담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그대로 목차로 내려가는 거예요. 파생범위로서 실감의 범위, 뭐예요? 자,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범위로서 실감의 범위가 문제되고, 그리고 은혜비 취소사실 안 왔는지 검토하고,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겠네요. 쟁점이 많긴 했습니다만, 실권의 법리가 문제되는 이유는 여기다 써주든지 여기다 써주든지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소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취소권이 실효가 됐는지 실권의 범위가 문제된다. 설문 내용 분석을 좀 더 지원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파생 범위이기 때문에 실권의 범위가 적용되지 않으면 1번 원칙인 신뢰보호 원칙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A 광역시장이 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법률에 요건 심사를 게을리했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신의 성실 원칙이 문제된다. 이렇게 써줘야겠죠. 신뢰보호 원칙은요, 파생범위 실권 또는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된다. 같이 묶어줘야겠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겠다. 여기도요, 실권의 범위 또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이렇게 같이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알았는지, 이건 실권의 법률 관련해서 뭐 여기까지 검토하겠다. 좋은데 쟁점 몇 가지가 좀 조금 압축해도 상관없어 보이긴 합니다. 두 번째 주장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이 문제된다. 요건 심사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세 번째 주장에서는 재력 컨퍼런스 사이트, 이걸요 재력 컨퍼런스 사이트를 어떻게 보면 제너컴 프랭사이트는 비례원칙에 필요성 원칙에 포함도 됩니다만 별도 목차를 잡는 게 좋습니다. 목차로 좀 들어가줘야 돼요. 제너컴 프랭사이트라는 목차가 웬만하면 들어가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비례원칙도 검토하면 됩니다. 비례원칙에 같이 사실 좀 연결은 돼 있어요. 그런데 양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보세요. 양자의 차이는 비례 원칙은요, 수단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 향해서 뭐가 더 큰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재력권 불행사 또는 혜택은 우리 판례 표현에 의하면 혜택은 재량 강경 규정이 있을 때 이런 강경 규정은 전혀, 키워드는 전혀입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인해서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익형량을 거치지 않고 그 자체가 그냥 위법이 되어버립니다. 그 자체가 재량 일단감이 돼요. 즉 비례원칙처럼 비교교량, 이익형량을 하지 않습니다. 재량강경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착오에 빠져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서 전혀 적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냥 재량 일단감이 됩니다. 따라서 좀 결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어요. 다음에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차 실거래 법리 또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이때 파생 법리, 실거래 법리를 먼저 검토한다. 이렇게 이제 써줘야겠죠. 관련 판례 써주면 항상 배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써주면 좋아요. 소결도 사안의 경우 판례와 달리 통지되지 않아. 실제로 이 판례에서도요, 실권으로 실거래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었는데 신뢰보호로 판단을 하긴 했죠. 통제되지 않아 알지 못했으므로, 즉 취소 철회 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또 행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알지 못하면 행사 가능성 자체가 있는 거지 않나요? 뭐 이게 질문이 좀 나왔던데, 취소 철회권의 행사 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는요, 법률상 장애 사실이 있을 때입니다. 일단은요, 통제되지 않아서 철회할 수 있는데 안 했어야 돼요. 모르면 못 하는 거죠. 따라서 실권의 권위 첫 번째 요건에서 탈락입니다. 그러면 1번 원칙이 실뢰보호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봅니다. 사업부서 할 때 이렇게 번호 붙이는 건 사실 읽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지 말라는 교수님이 있으니까 번호를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인가처분이니까 이거 여러분 논란이 될 때 고민하지 마세요. 실권이 안 됩니다.
일반화 측인 신뢰로 넘어가요. 실권에서는요, 장기간 불행사죠. 이 장기간 불행사를 신뢰로 넘어오면 소극적 언동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년 동안 하지 않은 이 소극적 언동을 공적형의 표명으로 볼 수 있어요. 예전에 고시에 보니까 장기간 불행사가 소극적 언동인데 이걸 못 찾은 답안지가 있어요. 고시에 그때 써놓은 거 보니까 여기에서는 공적형의 표명이 없기 때문에 신뢰보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기본이 안 되는 답안지고요. 왜냐면 여러분 어제 교과서에서 봤죠. 취소 철회권 이런 제재처분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소극적 언동으로서 공적형의 표명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소극적 언동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소극적 언동에 대한 보호가치 신뢰. 이게 바로 인가예요. 소극적 언동이 있어서 처분 사유가 있는데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않네? 그럼 앞으로 안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양수인 같은 경우는 소극적 언동, 즉 철회 사유가 있는데 철회권 행사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언동에 대한 신뢰 자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깨져요. 이것은. 또 보호가치 있는 신뢰도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공적견의 표명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인데 공적견의 표명으로서 제재 사유가 있는데 제재 처분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도 지금 서로 모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뭐 교수님이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양수양도에 관한 인가 처분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인에게 면허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인가해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가를 해줬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준 거죠. 인가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빼는 게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법리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신뢰보험에서 장기간 불행사의 소극적 언동으로 쓰기를 바랬다면 이 소극적 언동으로 인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단절됩니다. 신뢰보험책 주장하기가 곤란해져요. 오히려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기 때문에 양수인은 인가를 해주니까 양도인에 대한 어떤 취소 사유 같은 게 없다는 것이 공적으로 확인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뢰로 충분히 끌고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다각도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왔던데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법리적으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뭐가 더 옳을 것인지. 인가처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해 준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지만 시행규칙에 보면요. 양도인에게 취소 사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인가해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가해줬단 말이죠. 그 인가를 믿고 양수인은 택시 영업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취소한다는 겁니다. 왜 취소하냐고 하니까 양도인에 대한 제재 사유가 있을 때요. 물론 실제 이 문제는요. 제재 사유의 승계가 앞에서 논리적 선행이 되는 쟁점입니다. 지금 여기는 진도에 따라서 뺐을 뿐입니다. 따라서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인가를 믿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보험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신의 책. 자, 정의관념이라는 단어. 아파트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이런 표현이 사업부서 할 때 들어가줘야 됩니다. 사업부서 할 때 요건에 맞게 사업부서를 좀 더 풍부하게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주장의 타당성. 재량과 불행사 또는 혜택. 이건요, 재량 강경 규정의 구성 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잘 썼어요. 실권의 법령 적용되지 않으나 신뢰보험 위반에 있는 걸로 보고. 그리고 따라서 타당하고 신의 측상 두 번째 주장도 타당하고 재량과 불행사에 대해 해당하며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하죠. 상당히 잘 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안지 봅니다. 논점의 장례, 쟁점의 장례 이렇게 네 줄 정도 좋습니다. 갑의 첫 번째 주장의 이유와 관련해서 신뢰보 원칙 신뢰보 실권도 써줘야 여기는 그냥 신뢰보 내용이었죠. 그리고 비례 원칙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신뢰의 긴장으로 자 신뢰보 원칙의 의 요건 신뢰 자 여기는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점이 클 때는 이렇게 분설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쟁점이 너무 많을 때는 이렇게 자세히 쓰기 힘듭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써주더라도 나중에는요 실전 답안을 위해서 실전
답안을 위해서 압축하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많이 압축해야 된다면 실내보 원칙의 요건을 쓰기는 너무 양이 좀 많으니까 사안포섭에다가 검토 및 소개에다가 그 요건의 키워드를 녹여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실내 인정 여부. 사안포섭이 아주 좋네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고위 중과실, 특히 중과실. 수임 있는 관계 모두 포함한다. 이걸 멋지게 표현하면 귀책 사유의 인적 범위죠. 귀책 사유의 인적 범위. 물론 정과실까지 가지 않고 중과실에서 멈추는 것, 이건 뭐 객관적 범위가 되겠죠. 이건 판례 표현이니까 판례라는 단어도 써주면 좋겠습니다. 판례. 판례를 써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내용, 건축사의 중과실 여부가 문제되는데 나중에 보면요, 허위에 작성을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적극적 부정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 보면요, 본인도 지침을 간과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을도 간과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간과했다는 것 자체가 과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봅니다. 보통 간과했다는 표현이 나오면 과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봐야 되는 거죠. 간과해서 건축 설계가 이루어져서 결국 검사 조사서 같은 것이 허위 내용이 됐다는 겁니다. 허위 내용이 고의로 들어갔다면 이건 적극적 부정행위가 될 수 있어요. 사회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이 되겠죠. 그런데 건축 설계서 작성에 지침을 간과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위의 그런 문서가 작성됐다고 한다면 적극적 부정보다는 중과실로 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판례도 중과실이었죠. 자, 약간 주의만 기울여도 그 과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지침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었는 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따라서 성실한 평균적 건축사의 주의무를 위반한 현저히란 말 넣어줘야겠죠.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이 인정된다. 자, 현저히 위반했다는 말 꼭 써줍니다. 두 번째 원칙에서는 비례원칙. 자, 의 근거. 실정 같으면 의미 근거. 묶어버리는 게 좋겠죠. 내용 정도는 써줘도 되는데, 물론, 간단하게 이름만 쓰고 사안포섭에 직접 포섭해도 상관없습니다. 갑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불이익에 관한 갑의 주장은 이유 있다. 판례가 쓰는 표현인데 보통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자, 잘 썼어요. 논점의 정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연습을 꼭 하십니다. 자, 다 그렇게 썼는데 실권의 범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써준 답안이 별로 없네요. 6년의 경과에서 취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실권의 범위가 문제된다. 꼭 써주세요. 이렇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사실관계 분석 능력이에요. 설문의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쟁점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대부분 여기가 생략돼버리고 질문에서 그냥 답만 딸랑 쓰는 연습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밝혀주는 것이 논리적인 답안지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자, 실권의 범위. 실권의 범위 요건 3% 들어갑니다. 인지하지 못했으면 알지 못한 거죠. 취소 철회 사유를 알고 행사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알지 못하면요. 아예 가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깨지면 여기는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더라도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면 실권되지 않는 겁니다. 실권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은 취소 철회 사유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행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법률상 장애가 없을 것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취소 철회 사유가 있으면 알고 그런 취소권 철회권 행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취소권 철회권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걸 모르면 행사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죠.
자, 시행령 원칙 최근에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절차법 사줘야 했다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들어주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놓치지 않습니다. 꼭 써주세요. 자, 요건에서는 키워드가 보여줘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서는 정의관념하고 합법성 원칙 희생이죠. 사부서 할 때 그런 단어가 들어가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이 답안지 날짜를 적어준 거 아주 좋습니다. 설문에 날짜가 나오면 날짜를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날짜나 조문을 꼭 적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는 좋은 답안지입니다. 이런 사부서 하는 훈련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비례원칙. 비례원칙의 근거 이렇게 구체적인 설문이요. 15년 그쪽을 위반 사실 없다는 점, 그리고 시행령 발표 3, 감옥, 강경 사유, 재난 강경, 재난권 불행사 해탈을 여기 지금 포섭시켰네요. 재난권 불행사 또는 해태는 별도 복차를 잡습니다. 눈에 보여줘야 돼요. 물론 비례원칙과 연관은 됩니다. 연관은 되긴 하지만 별도 목차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재량 일탈남의 판독 기준에서도 재량과 불행사 혜택을 별도로 빼고 있죠. 아주 잘 썼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답안지를 보니까 처음 쓰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 답안지 룰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내보호 원칙과 비례원칙의 순서를 틀리게 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항상 비례원칙을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실내보호원칙을 먼저 쓰고 비례원칙을 항상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비례원칙을 먼저 쓰고 실내보호를 뒤에다 빼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내보호원칙에서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은 나중에 보면 이익형량은 비례원칙의 상당성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한 건 쟁점의 정리에서 사실관계를 분석을 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자세히 쓰지 말고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분석하면서 쟁점을 찾는 연습을 합니다. 쟁점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한다. 그리고요, 신뢰보호원칙에서는 보호가 짓는 신뢰와 관련해서 귀책사유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인적 범위가 뭔지와 관련해서 판례 내용을 반드시 현출해 줘야 됩니다. 이 판례 내용이 빠지면 안 돼요. 판례는 이렇게 봤다. 이렇게 꼭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권을 쓰는 부분에서 실권을 쓴 내용 중에서는요, 신뢰보호원칙의 파생원칙이어서 먼저 검토한다. 이거 안 쓰면 점수 깎게요. 그리고 실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다음에 검토한다. 이런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포섭할 때는요, 포섭의 3박자, 특히 설문 내용, 아까도 말했지만 날짜가 나오면 날짜를 다 써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만들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답안지 훈련을 해서 여러분이 1순환이 끝날 때쯤이면 자기만의 답안지 포맷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